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봉프록입니다. 여러분들은 캄보디아 사원을 어디까지 답사해 보셨나요? 사원을 방문하여도 여러가지 여건상 자세히 보지 못하고 대략적으로 둘러보고 다음 사원으로 향하셨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특정 사원을 볼 때 대략적이지 않은 전체적인 모습을 다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을 최대한 준비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저에게도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캄보디아 반테이 삼내 사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클립들은 반테이 삼내 사원을 촬영한 사진을 레트로 필름 느낌으로 셔터 촬영한 효과를 주어본 영상입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반테이 삼내 사원 답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테이 삼내 사원은 앙코라트를 만든 수리아바라만 2세가 제위 초기에 만든 사원으로 추정됩니다. 현재는 북쪽 탐문을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쪽 탐문으로 들어와 붉은 라테라이트로 쌓여진 북동쪽 외부 회랑으로 접어듭니다. 북동쪽 외부랑에서 중앙쪽을 바라보니 내부 회랑 넘어 중앙성전이 보여지네요. 동쪽 외부 회랑에서 내부 회랑으로 들어가는 탐문입니다. 지금은 정글이 되어버린 주 출입구인 동쪽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멋진 테라스의 모습과 테라스를 지키는 사자상이 보이네요. 참배길을 바라보고 있는 사자상 아래 계단을 내려와 참배길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동쪽 참배길을 따라 중앙성전으로 향해 봅니다. 참배길의 난간을 이루고 있는 긴 나가상들의 모습이 많이 깨지고 부서져 있네요.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쪽 탐문으로 들어가 동남쪽 외부 회랑으로 접어듭니다. 동남쪽 외부 회랑의 모습과 내부 회랑 넘어 중앙성전이 보입니다. 남쪽 외부 회랑으로 들어서니 독특한 창문 장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쪽 외부 회랑 중앙 탐문 밖으로 나와 창문 장식을 보니 마치 어제 조각을 마친 것 같은 촘촘한 창살을 볼 수가 있네요. 다시 회랑으로 들어서니 길고양이 한 마리가 노니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남쪽 내부 회랑 탐문의 모습입니다. 남서쪽 외부 회랑을 돌아
서쪽 외부야랑 탐문 밖으로 나와 서쪽 참붓길로 나아가 봤습니다. 동쪽 참배길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네요. 나무다리를 지나 참배길을 거슬러 올라가니 구멍가게가 나오네요. 시원한 음료 한 잔을 하면서 어린 꼬마 손님이 아빠를 조르는 모습을 보니 참 귀엽습니다. 목도 축였으니 다시 서쪽 참배길을 따라 사원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소떼들이 지나갑니다. 한낮이라 더웠을 텐데, 이제 시원하겠네요. 서쪽 외부회랑 탐문으로 들어서니 박공의 아름다운 조각이 장식되어 있네요. 서쪽 내부회랑 탐문의 모습입니다. 북서쪽 방향에서 내부회랑의 모습을 보고 서쪽 내부회랑 탐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중앙성전 주변으로 복원 작업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중앙성전의 북동쪽과 남동쪽 방향에 각각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의 내부 모습입니다. 조각가들의 섬세한 장식이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중앙성전에서 내부회랑을 바라본 모습인데요. 이제 중앙성전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중앙성전 내부에 신상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젠 그 잔해들만 남아 있습니다. 중앙성전에서 남쪽 외부회랑 밖으로 나와보니 목동이 소들에게 풀을 뜯어먹게 하고 있네요. 자연과 시간, 그리고 문명 속에서 이어지는 아련한 정을 느끼며 저는 이번 답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봉프록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름다운 이스트 메본 사원입니다. 이 사원은 지금은 말라버려 이름으로만 알수 있는 동바라이 저수지의 한가운데 있는 수상사원인데요. 꽃게레에서 왕권을 잡고 분열되었던 야수다라프라의 왕권까지 손에 쥔 라젠드라바라만 2세가
자신과 조상을 기리기 위해 헌납하였다고 합니다. 이 왕은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왕위에 오르고 앙코르 지역과도 순탄치만은 않은 통합을 이루었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로 인해 수도를 다시 야소다라프라로 이전한 뒤 외삼촌이자 앙코르 제국의 네 번째 왕이었던 야소바라만 1세의 정통성을 이어받으려 여러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사원건설로 통합에 힘썼고 외부적으로는 주변국, 특히 참파와의 전쟁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제위 당시에 많은 사원들이 건설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사원들로 이스트 메본, 프레룩, 반데이스레이, 바춤 등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트 메본 사원으로 출발해 볼까요? 이스트 메본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원의 도면이니 설명 중 방향 참조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추천 부탁드리겠고요. 각 방향에 있는 선착장 중 주 입구인 동쪽 선착장을 통해 사원의 1단 테라스로 올라갑니다. 사자상이 보이고요. 남쪽으로 방향을 잡아봅니다. 끝에 뭐가 보이네요. 밧줄을 메고 있는 코끼리상입니다. 훼손되지 않은 거의 완벽한 모습이네요. 1단 테라스의 각 방향에는 배수로를 볼 수 있고요. 그 정중앙에는 사자상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1단 테라스의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보니 남쪽과 대칭 구조로 장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북쪽에서 중앙성전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1단 테라스의 각 방향으로 배수로와 사자상, 코끼리상의 위치가 똑같이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쪽으로 방향을 돌려보니 담장을 누르고 있는 큰 나무가 보이네요. 1단 테라스의 서남쪽 코끼리상은 마치 살아있는 코끼리 같습니다. 남쪽으로 돌아 나와 이제 남쪽의 십자형 탄문을 통해 2단 테라스로 올라갑니다. 서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무언가를 따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사원을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관리해주시는 분들인데요. 딴 열매를 저에게 먹어보라 건네줍니다. 떫은 표정을 지으니 자지러지게 웃으시네요. 그들과 작별을 하고 2단 테라스 서쪽을 지나 북쪽으로 나아갑니다. 흔적만 남아있지만 좁고 긴 건물에 기둥들이 보이는데 이는 회랑의 초기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3단 테라스로 올라가기 위해 북쪽 계단을 따라 탄문을 올라갑니다. 테라스의 각 방향의 모서리에도 우아한 코끼리 상으로 장식되어 있네요. 3단 테라스에 있는 전탑의 모습입니다. 그 테라스에서 중앙성전을 바라본 모습이고요. 화면에 보이는 전탑과 건물의 린텔에는 화려하고 정교한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네요.
각 방향에 두 개씩 모두 8개의 작은 탑과 모서리엔 건물이 있는데 동남쪽에만 하나가 더 있어 모두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구조물들의 린텔 장식입니다. 이제 드디어 중앙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중앙성전에는 라젠데레스바라라고 불리는 링가가 안치되었고 주변 4개의 탑에는 조상들의 형상을 안치했다고 하지만 현재 중앙성전에는 부처님이 모셔져 있네요. 주변에 있는 동쪽 방향의 두 탑에는 남자 수호신 드바라팔라가 지키고 있고 서쪽 방향의 두 탑에는 여자 수호신 데바타가 지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봉프록입니다. 이번 영상은 푸놈크람 사원과 그 주변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보았는데요. 시엠립 시내에서 대략 30분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 푸놈크람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호수인 톨레삽과 시엠립강이 만나는 초입에 있습니다. 앙코라 제국의 네 번째 왕인 야소바라만 1세는 아버지인 인드라반 1세의 수도인 하리하라라에서 푸놈박행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 도시를 야소다라프라로 명명하고 이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지요. 그리고 푸놈박행, 푸놈그라움, 푸놈복 위에 사원을 각각 건설하게 되었고요. 푸놈그라움은 약 120m 높이의 산으로 나무도 별로 없고 돌산으로 이루어진 길이 매우 험한 산입니다. 산 밑에 차를 잠시 정차하고 주변을 둘러보니 한글로 수원마을이라고 적혀져 있는 표지석이 보이네요. 수원시에서 이 마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많은 먹거리들이 보이네요.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에 도착하니 푸놈그라움 사원을 알리는 표지석을 만났습니다. 주변엔 현대 불교 사원이 들어서 있네요. 멀리 농경지도 보이고 정겨운 풍경입니다. 현대 캄보디아 불교 사원의 모습도 살짝 둘러볼까요? 날씨가 좋아 국기 넘어 멀리 푸놈복과 푸놈플랜이 길게 늘어서 있네요. 이제 저도 푸놈그라움 사원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옷을 찾는 이들과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할머니를 지나 좀 더 길을 올라가 보니 사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원의 도매니니 설명 중 방향 참조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주 입구는 동쪽 방향으로 동남쪽 담장 넘어 중앙성전이 보이네요. 남쪽 담장에서 중앙성전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라테라이트 담장과 사암으로 만든 사원탑의 모습이 잘 어울리네요. 남쪽 담장 뒤편으로는 선인장 군락이 형성되어 있고 그 너머로 드넓은 평야와 황토빛깔의 톨레삽 호수가 보이네요. 서쪽 담장에서 바라본 중앙성전 모습입니다. 서북쪽 담장 사이로 보이는 탑 위에 구름이 걸쳐 있네요. 북쪽 담장 뒤편에 보이는 풍경을 뒤로하고 이제 담장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동쪽 방향에는 4개의 건축물과 서쪽 방향으로 기단 위에 3개의 탑이 위치해 있네요.
동쪽에 있는 네 개의 건축물 중 제일 좌우는 벽돌을 주재료로 올렸고요. 가운데 두 개의 건축물은 사암을 이용해서 만든 걸 볼 수 있네요. 감장벽을 따라 많이 붕괴되어 있지만 긴 건축물이 있는데요. 동쪽에 4개, 서쪽에 2개, 남북으로 길게 2개씩 4개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탑을 지키는 듯한 사자상 뒤로 중앙탑이 있네요. 어린 조카랑 같이 왔다는 캄보디아 청년과 어슬렁거리는 검은 고양이도 보이네요. 호수에서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서서히 풍화되어가는 중앙탑들의 모습에서 오랜 세월을 느낄 수 있는 장엄함이 느껴집니다. 담장벽을 따라 쌓여있는 이 돌들은 원래 긴 건축물인데 이전 영상인 이스트 멜번 사원에서 언급한 것처럼 회랑의 초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남쪽 담장 뒤로 나와보니 조그마한 사당이 있어 저는 잠시 땀을 닦고 쉬어봅니다. 아이들과 같이 온 현지인도 한참을 쉬었다 가네요. 사당엔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다섯 비구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다시 사원 쪽으로 방향을 돌려 동쪽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건축물의 내부를 살펴봅니다. 바늘 한 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촘촘하게 벽돌이 쌓여져 있네요. 바로 옆 사암 건축물 내부와 외부의 모습입니다. 동쪽 방향에 있는 이 네 개의 건축물들은 중앙탑 방향인 서쪽으로 문이 나 있으며 북쪽과 남쪽의 벽면에 정렬된 구멍이 있는 것을 보아 학자들은 이 건축물들을 화장터의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사원과 주변의 풍경이 너무도 잘 어울리는 모습을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고양이도 졸리운가 봅니다. 화장실 근처로 내려와 보니 봉고차를 대절하여
지방에서 올라온 현지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처에는 장작이 쌓여 있고 광주리 위에는 생선을 말리고 있네요. 때마침 아이스크림 장수가 보이니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동네에서 사먹던 것보다 조금 비싼지 아이가 깜짝 놀라는 표정이 귀엽네요. 저도 바게트빵에 바닐라바를 올려달라 주문해봤습니다. 달콤한 연유도 추가하고요. 먹음직스러운가요? 다시 사원에 올라가니 아까 보았던 고양이가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네요. 쌓여있는 돌 무더기 사이사이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중앙탑에 조각된 데바타 여신과 작별을 하며 다음을 약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공프로그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프레아 빨릴레이 사원과 그 주변의 모습을 담아보았는데요. 프레아 빨릴레이 사원은 앙코르톰 내부의 북서쪽에 있는 작은 사원으로 휴식 같은 사원입니다. 사원의 곳곳에 힌두적인 요소와 불교적인 요소가 같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라젠드라바르만 2세가 힌두 사원으로 건축하였고 후에 자야바르만 7세가 불교적인 요소를 첨부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것도 명확한 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동쪽에 있는 고프라에는 불교 조각들이 화려하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앙코르 제국의 대표적인 불교왕이었던 자야바르만 7세에 의해 만들어졌던 여러 사원에는 불교 조각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원에는 비교적 원형 그대로의 모습이 남아있어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프레아 빨릴라이 사원은 동쪽에 주입구를 두고 있는데요. 진입로 테라스에는 7개의 머리를 가진 나가상으로 장식된 십자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안전상의 이유로 막아놓았기 때문에 테라스를 올라갈 순 없네요. 십자형 테라스 뒤로는 현대에 조성된 불상을 모신 조그마한 사당이 있고요. 그 뒤에 있는 고프라 출입구를 통해 중앙탑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중앙탑 주변 구조를 보면 라트라이트 담장으로 둘러싸인 정사각형의 공간에 사암을 주 재료로 해서 조성된 중앙탑이 하나 있는 작은 사원인 거죠. 중앙탑 주변으로는 답사객들에게는 멋진 나무로만 보이지만 사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무너뜨리는 원흉으로 볼 수 있는 스뻑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중앙탑의 모습은 많은 무너짐으로 원형을 알긴 힘들지만 네 방향으로 나 있는 계단 형태로 조성된 높은 기단 위에 성소가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네요. 기단 위에 자라고 있는 이름 모를 여러 풀들과 수행자, 조각들, 그리고 불상이 조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레아 빨릴라이 사원으로 출발해 볼까요? 시엠립 국제공항에서 앙코르왓으로 연결된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멀리 앙코르왓 중앙성전이 어려운 부탁에 보이네요. 앙코르 유적 입장권 검사를 하는 체크포인트에서
잠시 입장권 검사를 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앙코르왓 서쪽 출입구에서 앙코르톰 남문으로 연결된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앙코르톰 남문인데요. 좌우로는 선신들과 악신들이 바스퀴를 붙잡고 있는 모습으로 장식된 다리 난간의 모습입니다. 앙코르톰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레퍼킹 테라스 앞에 차를 주차시키고 프레아 빨릴라의 사원으로 진입해야겠습니다. 프레아 빨릴라의 사원 앞에는 왓 테프라남이란 절이 있는데요. 이 절은 물을 뿌리는 의식인 스라우뜨게 효험이 좋다고 소문난 절이기도 하지요. 불상 뒤로 이어진 길을 따라 프레아 빨릴라의 사원으로 향합니다. 사원에 도착을 알리는 표지석과 안내 도면이 보이네요. 주 진입로인 십자형 테라스와 난간에 장식된 나가상의 모습입니다. 그 뒤로 세 개의 출입구가 보이는 고프라가 있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동쪽 면에는 설법을 하고 있는 부처님의 모습이 장식되어 있고요. 북쪽 면은 수자타 여인에게 유미즈 공양을 받고 계시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보이네요. 남쪽 면은 술 취한 코끼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조복시키는 부처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 옆으로 항마 촉진 수인의 부처님이 조각되어 있네요. 서쪽 면의 중앙 박공에는 부처님의 전생남 중 베산타라 자타카 장면으로 보여지고요. 중앙탑 주변의 널그러진 사암과 라트라이트는 이제 막 새 출발을 하려는 신혼부부의 야외 촬영에도 딱 어울리네요. 프레아 빨릴라이를 대표하는 스펑나무 삼형제가 보입니다. 중앙탑 주변에 뿌리를 내리고 수백 년을 살아왔겠죠. 나무들과 중앙탑이 조화롭게 어울려 고즈넉한 분위기를 냅니다. 중앙탑의 내부에서 위를 올려다본 모습이네요.
탑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라트라이트 담장의 흔적이 보입니다. 휴가를 맞아 수도인 프놈펜에서 시엠리까지 놀러왔다는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이번 답사는 작은 사원이 줄 수 있는 멋스러움과 마음의 안식을 갖게 된 답사 시간이었습니다. 사원 근처 노점에서 시원하게 음료도 한잔하고 노점 주인과도 작별 인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봉프롱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앙코르와트와 더불어 캄보디아 대표 사원인 바이온의 모습을 담아 보았는데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온 사원은 캄보디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 손꼽히는 자야바라만 7세 왕에 의해 만들어진 사원인데요. 원래는 수리야바라만 1세 왕이 건설한 힌두 사원을 지금과 같은 불교 사원으로 증축한 이가 바로 자야바라만 7세 왕입니다. 자야바라만 7세 왕에 대해서 살짝 알아봐야 바이온의 배경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선 자야바라만 7세는 정통적인 왕위 계승자가 아니라 지방 영주인 아버지 다란 인데라바라만 2세와 왕족이었던 어머니 쪽 가계를 이어받아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앙코르 제국은 베트남 중부 지역에 위치했던 참파의 자야 인데라바라만 4세의 침략을 받아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여 참파를 물리친 것이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로 볼 수 있겠네요.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앙코르 제국은 힌두 중심의 사회였고 역대 왕들은 힌두적인 철학으로 이 땅을 통치했지만 결과적으로 참파의 침략을 통해 나라는 초토화되었고 백성들은 새로운 수호자가 오기를 염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야바라만 7세가 참파를 물리치며 자연스럽게 중앙무대로 나오게 되었고 왕이 되면서 자신의 집안에서 믿었던 불교를 국교로 삼고 왕즉불 사상으로 이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지금 영상이 보이는 앙코르 톰 역시 외부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야바라만 7세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지은 요새라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온 사원은 이 앙코르 톰의 정중앙에 위치한 사원으로 앙코르 제국의 중심 사원이자 자야바라만 7세의 통치 철학의 그 중심에 있었던 사원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바이온 사원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온 사원의 표지석이 보이네요. 이 사원은 현재 JASA에서 복원을 담당하고 있고요. 안내판에는 3층과 1층 외부 외랑의 북쪽 정면을 중심으로 현재 복원하고 있음을 알려 통제구역이 있음을 표시하고 있네요. 바이온 사원의 도매님이 방향 참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쪽 입구에 있는 사자상과 나가상 장식이고요. 수백 년 동안 자란 나무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테라스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복원 작업 중인 지역은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니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래된 와불상도 있네요. 목이 잘려있는 드바라팔라 뒤로 살짝 중앙성전이 걸쳐있는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미소의 압사라 장식이 사원 곳곳에 보이네요. 이제 외부 회랑 동쪽 벽면의 남쪽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이 외부 회랑은 9m 높이에 동서로는 160m, 남북으로는 145m의 길이로 회랑 벽면에 섬세한 조각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벽면의 조각을 하나씩 살펴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동벽 남쪽의 조각은 크메르군 행진에 대한 내용이네요. 3단으로 나누어진 조각의 맨 아랫단의 오른쪽에는 코끼리에 타고 있는 장수, 보병, 기마병이 보이는데요. 특이한 것은 크메르군의 우군으로 참전한 중국 군인들의 모습도 보인다는 점입니다.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 이들이 중국 군인들이네요. 몸에 X자형 띠를 두른 이들은 노예 병사들이고요. 슈가팜 나무 조각도 있고요. 일반인들이 조각되어 있는 곳에는 우마차, 불을 살피며 밥을 짓고 있는 남자, 나무 위에 무리지어 있는 원숭이들, 술을 마시고 있는 남자들, 우마차를 밀고 있는 남자, 거북이를 건네는 여인 등 여러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동벽 남쪽의 중앙쯤에 위치한 문 왼편에는 크메르 병사들이 군악대의 징수리에 맞춰 행진하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쪽 방향으로 나아가면 문이 하나 더 보이고 그 옆에 벽면에는 음식을 먹으며 춤을 추고 담소하는 이들의 모습이 있네요. 동남쪽 모서리에서 동벽 남쪽 외부회랑과 남벽 동쪽 외부회랑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동남쪽 모서리 주변에도 오래된 나무들이 사원을 감싸고 있네요. 이제 남벽 동쪽 외부회랑으로 들어가 볼까요? 남벽 동쪽 면의 조각은 크메르족과 참족의 전투 및 일상생활 장면에 대한 내용인데요. 톨레서포스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 장면과 크메르족의 일상의 모습이 보이네요. 선착장에서 싸움을 지휘하는 자야브람을 칠세, 물고기를 굽는 사람들, 맹수에 놀라 나무에 올라가 있는 남자와 그 맹수를 사냥하는 사냥꾼, 어미젖을 빠는 새끼 물소, 행복한 가족의 모습, 환자를 진료하는 사람, 멍에를 치고 이동 중인 사람들,
톨레사 호수의 물고기와 숲속의 동물들. 다시 치열한 전투가 이어집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는 부부, 아기를 받고 있는 산파, 사냥하는 사냥꾼의 모습도 보이네요. 서쪽 방향으로 계속 전투와 일상의 모습이 이어지는데요. 투게를 즐기는 사람들, 물건을 흥정 중인 사람들, 투돈을 즐기는 사람들, 훈련 중인 병사들,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 물건을 파는 상인, 공주로 추정되는 여인, 오옥을 즐기는 사람들, 보카토 대령 중인 사람들, 훈련 중인 병사들. 전투는 막바지에 이르게 되고요. 이제 참족전사가 무릎을 꿇고 있거나 쓰러져 있는 모습이 많이 등장하네요. 잔인하게 얼굴을 찌르거나 복덜미에 창을 겨누고 있습니다. 전쟁은 크메르족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전쟁의 승리로 크메르족은 그간의 노고를 대신하는 잔치를 벌입니다. 왕의 모습은 미완성이지만 흐뭇한 미소를 머금고 있지 않을까요? 왕은 이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건설하게 하고 불국토를 꿈꾸는 원대한 그 포부를 위해 많은 대공사를 진행합니다. 바이온사원은 2부에서 계속 이어지니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 중 재미있는 모습을 보았네요. 바이온 사원에 포카리 스웨트 마시는 원숭이가 있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봉프로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에피소드 6번째 영상인 바이온사원 1부에 이은 2부 영상인데요. 아직 바이온사원 1부를 못 보신 시청자분들은 에피소드 6번째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1부에서 자야브라마 7세 왕은 참파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대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야브라마 7세 왕은 앙코르 제국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많은 사원을 건설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의 통치기에 캄보디아 역사상 가장 넓게 영토를 확장하였다고 하는데요. 강력한 군사력으로 북쪽으로는 라오스 남부와 미얀마 동남부까지, 남쪽으로는 말레이 반도까지 세력을 넓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앙코르 지역뿐만 아니라 현재 지역적으로 봤을 때 베트남, 라오스, 태국 곳곳에 사원뿐만 아니라 저수지와 병원, 도로, 쉼터, 교량 등을 짓게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런 대규모 공사는 백성들에게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그가 죽게 되자 이 나라는 불교에서 힌두교로 또다시 통치 이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사원을 가보면 많은 불교적인 조각들의 훼손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 행해졌던 일로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1부에 이어 남벽 서쪽 면 외부의 랑에서 시작해 볼까요?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남벽 서쪽의 조각은 크메르 전사들의 행렬에 대한 내용이네요. 벽면의 조각은 거의 대부분 조각을 마치지 못한, 즉 미완성된 상태로 끝나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행진 중인 보병과 기마병, 군악병, 코끼리 위에 타고 있는 병사들이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행렬에 나오는 무기들은 석궁이나 창, 그리고 방어에 쓰이는 둥글거나 네모난 형태의 방패를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수레로 무기를 실어 나르고 코끼리 부대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크메르 전사들의 행렬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활과 화살을 들고 행렬 중인 병사들, 네모난 방패와 창을 들고 행렬 중인 노예 병사들, 코끼리 위에서 활과 화살을 들고 진군 중인 장수들, 보병과 다리를 건너고 있는 코끼리 두 마리의 모습입니다. 남벽 서쪽의 전체적인 모습과 그 주변 풍경이고요. 바이온 외부회랑의 남서쪽 모서리 부분의 장식과 그 풍경입니다. 무너짐을 막고자 지지대를 세워놨네요. 다음으로 서벽 남쪽면 외부회랑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서벽 남쪽의 조각은 코끼리와 함께 숲을 통과하는 크메르 전사들의 행렬에 대한 내용이네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모습인데요. 제일 오른쪽에는 코뿔소가 보입니다. 언덕 위에서 일꾼들은 사원 건축을 시작하고 있고요. 호랑이가 보이자 나무 위로 도망간 두 명이 익살맞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코끼리 부대와 보병들이 숲을 통과하여 행렬하는 모습입니다. 서벽 남쪽 회랑의 바닥과 내부 성전을 바라보는 모습이고요. 그 주변 풍경과 이 회랑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조각은 두 가지 이야기가 새겨져 있는데요. 하나는 승전 축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크메르군과 폭군 사이의 전투 장면입니다. 배신자의 자른 머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폭군과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치열한 전투로 쓰러져 죽은 병사들도 보이네요. 서쪽 외부회랑 중앙까지 들어왔고요. 주변 풍경을 살펴봅니다. 이제 서벽 북쪽 회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서벽 남쪽 회랑에서 연결된 내용으로 크메르군과 폭군 사이의 전투가 계속 보여집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모습인데요. 진군하는 병사들 밑으로 큰 물고기가 사슴을 잡아먹는 모습이 보이고요. 물고기만한 큰 새우도 조각되어 있네요. 코끼리에서 떨어진 병사와 화살을 쏘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서벽 북쪽 회랑에서
중앙 성전 쪽을 바라본 모습이네요. 서벽 북쪽 회랑에 이어지는 조각 내용은 인드라 신을 기리는 의식인 인드라 비사카를 기념하기 위해 숲으로 가는 왕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의식을 축하하고 있고요. 코끼리 위에 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보병들이 앞에서 왕을 호위하며 숲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아래엔 보병들, 그리고 위엔 기마병들도 보입니다. 서북쪽 모서리에서 바라본 중앙성전 쪽 모습이고요. 그 주변 풍경입니다. 이제 북벽 서쪽 회랑으로 나아가 볼까요? 이 회랑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높은 지위에 있는 관료들이 연회를 위해 구성된 여러 동물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캄보디아 전통 무술인 보카토를 시연하고 있네요. 지금도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서커스를 하는 모습도 있고요. 지금의 레슬링과 비슷한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숲에서 고행 중인 수행자들에게 먹을 것을 보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강에는 물고기가 넘쳐납니다. 궁전의 고위 관료들에게 선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회랑의 내용은 크메르와 참파 군인들의 전투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왼편에는 크메르 군인들과 크메르 폭도들 사이의 싸움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북쪽 외부 회랑 주변 모습입니다. 북쪽 외부 회랑에서 중앙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북벽 동쪽 회랑은 바이오네 외부 회랑 중 가장 파손이 많은 곳인데요. 조각의 내용은 참 군대가 크메르 군대를 쫓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 군대를 피해 산으로 피신하는 크메르 병사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일부는 숲으로 탈출하여 안전한 피난처를 찾으려고 하지만 참 군인들에게 당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참파 군인들이 크메르로 진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가 바로 참파가 크메르를 침략한 1177년입니다. 복원 작업으로 북벽 동쪽 회랑의 일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부로 들어오니 북쪽 도서관 건물이 보이네요. 보이는 내부 회랑 넘어 중앙성전의 모습입니다. 주변에 쌓인 돌무더기에는 합장하고 있는 압사라들의 모습도 있네요. 이제 동벽 북쪽 외부 회랑을 보면 외부 회랑으로는 마지막입니다. 복원 중인 곳은 들어갈 수 없지만 일부 조각은 볼 수 있습니다. 회랑 조각의 내용은 크메르 군대와 참파 침략자 간의 치열한 전투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머리에 관을 쓰고 있고 턱수염이 난 군인들은 중국 군인들로 크메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투구가 없는 이들이 크메르 군인들이고 아래로 향한 영구 모양의 투구를 쓰고 있는 이들이 참파 군인인데요. 쓰러져 시체로 쌓인 크메르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자야브라만 7세는 참파를 물리치고 1181년 앙코르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고 왕이 되게 됩니다. 이 바이온 사원은 왕 자신의 불교 철학의 모든 것을 반영시킨 결정체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면상은 불국토를 꿈꿨던 자야바라만 7세가 사람들의 괴로움을 치유해주거나 소원을 들어주는 자비로운 부처님인 관세음보살상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처럼 자야바라만 7세는 백성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진행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국가의 영토를 넓혀 주변 국가를 복속시킨 후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아 백성들을 위해 썼으며 도로와 교량을 건설한 한편 곳곳에 쉼터와 병원을 만들어 백성들이 편안하게 쉬고 아프면 치유해 주었던 왕이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복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복원을 기다린 돌들이 많이 널그러져 있네요. 내부 회랑의 조각들은 자야바라만 7세 사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슈누의 화신인 크리슈나의 이야기나 힌두교 조각의 가장 대표적인 우유의 바다 휘적기 그리고 문둥이 왕의 전설과 데바타 여신들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에서 쉬바신을 상징하는 남근상인 링가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2020년 1월 1일부터 삼청 중앙성소는 복원을 위해 임시적으로 폐쇄하였습니다. 이곳에 오르면 성소를 둘러싼 많은 큰 바위 얼굴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다시 문을 열게 되면 만나봐야겠습니다. 조성한 자야바라만 7세의 의도처럼 많은 사면 관세음보살상들이 방방곡곡의 캄보디아 국민들을 잘 보살피고 계시지 않은가 생각을 하며 저는 이번 영상 안내를 마치려 합니다. 촬영을 마치고 오는 길에 불화를 조성하는 모습이 있어 잠시 차를 세워봤습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존 3개 계고 아당한지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홀로 존귀하도다. 삼계가 괴로움에 빠져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봉프록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자야바라만 7세 왕이 아버지를 위해 건설한 브라약한 사원의 모습을 담아보았는데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안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약한은 캄보디아어로 브레아는 신성한, 칸은 칼을 나타내어 신성한 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이곳은 국가를 지켜주는 신성한 칼이 모셔져 있었던 사원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원이 위치한 지역은 예전부터 자야스리라고 불렸는데
신성한 승리라는 뜻입니다. 자야바라만 7세 왕은 4년 동안의 참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마침내 참파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 승리의 장소에 마을을 세우고 그곳을 자야스리라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자야스리의 사원 건립을 명령하게 하는데 그 사원이 바로 브레아칸입니다. 브레아칸 사원 표지석이 보이네요.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레아칸 사원의 도면이니 방향 잠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쪽 입구에 있는 직선의 진입로 좌우에는 링가의 변형된 석조물들이 열지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석등 아랫부분의 사면에는 사자상이 조각되어 있고 지금은 훼손되어 있으나 상부에는 불상이 조각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자상은 왕권과 불교의 상징물이고요. 자야바라만 7세 사후 앙코르 제국은 다시 힌두교를 국가 종교로 삼으면서 자야바라만 7세의 사원에 불교적인 조각들이 많이 훼손되어졌다고 합니다. 브레아칸 사원 역시 동쪽 진입로가 주 출입구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교통상의 이점으로 서쪽과 북쪽을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끝에서 서쪽 진입로 입구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제 다리가 보이네요. 다리의 난간 장식은 힌두교의 대표 신화인 우유의 바다 휘적기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수키라는 나가의 몸통을 선신들과 악신들이 잡고 있는 모습으로 장식되어 있네요. 이들이 힘을 합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은 불사의 감누수인 암니타를 얻기 위함으로 캄보디아 사원 양식의 단골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리 밑으로는 동서로 800m, 남북으로 700m 길이의 외벽을 감싸고 있는 해자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브레아칸 사원은 먼저 만들어 놓은 사원에 중축한 사원이 아닌 처음부터 지은 사원임에도 매우 복잡한 모습으로 지어진 사원인데요. 학자들은 그 이유를 불교 사원 안에 힌두교적인 여러 모습을 포용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힌두적인 사상이 지배하였던 앙코르 제국에 자야바라만 7세 역시 힌두교를 불교 안으로 포용함으로써 사회적인 통합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을까 보여집니다. 고프라의 양쪽 벽에는 비시누 신이 타고 다니는 새 가루다가 나가를 움켜잡고 있는 모습의 형상들을 조성하여 종교의 권위와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루다는 인간의 몸체에 독수리의 머리와 부리, 날개, 다리, 발톱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힌두교와 불교에서 성스러운 새로 여겨집니다. 브레아칸 사원의 특이한 점은 여타 자야바라만 7세의 사원과는 다르게 고프라의 사면 관세음보살상이 보이지 않는 점이 있고요. 조성된 조각을 보면 먼저 자야바라만 7세가 어머니를 위해 조성한 따뿌럼 사원은 힌두적인 요소를 불교적인 모습에 끼워 맞추려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브레아칸 사원은 불교와 힌두교를 분리하면서도 하나의 공간 안에 흡수하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외벽과 연결된 서쪽 고프라 안으로 진입합니다. 서쪽 외벽 안에 있는 고프라의 박공에도 종교적인 내용의 여러 조각들이 조성되어 있네요. 중앙성전으로 이어진 긴 숲길을 가다 보면 왼편으로 세계 기념물 기금 방문자 센터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브레아칸 사원이 어떠한 과정으로 복원되었는가 하는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길게 이어진 숲길을 계속 따라가면 내벽이 나오게 되는데요. 뭔가 있어 가보니 장작꾸러미네요. 이곳 관리원이 퇴근하면서 가져가려고 만들어 놓았나 봅니다. 내벽에 도착하였는데요. 출입구에 십자형 건물이 보입니다. 전실 앞에는 머리 부분은 사라졌지만 듬직한 모습을 한 드바라팔라가 보이고요. 전실 뒤로 이어진 입구에 있는 네 방향 회랑에는 각각 세 개씩의 창을 만들었고 창 주변에는 아름다운 데바타상을 조성하여 화려하고 안정감 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출입구 위에 있는 상인방과 박공에 있는 조각뿐만 아니라 내벽에 곳곳에는 수많은 불교 조각과 힌두 조각들이 가득한데요. 그 조각의 사실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다리를 결과부자하고 합장한 모습의 성자들의 모습이나 힌두교의 대표 서사신 라마야나에 등장하는 원숭이들도 조각되어 있네요. 프레야칸의 중앙성소 주변은 복잡한 모습이지만 전체적으로 긴 방들로 이어진 직선 구조를 가진 모습입니다. 중앙 성소로 이어진 긴 통로는 특이하게도 중앙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고 낮아져 허리를 숙이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게 되는데요. 이는 중앙 성소에 위치한 석조물에 자연스럽게 경배하게 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건물이 붕괴된 사이사이에도 세월이 느껴지는 조각상들이 널그러져 있습니다. 좁은 통로를 따라 중앙성소로 계속 나아가 봅니다. 자야바르만 7세왕 사후 그가 만든 불교 사원들은 힌두 사원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불교적인 조각들은 제거가 되는데 벽화는 긁어내고 벽감에 있는 조각들은 정으로 깨어 원형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어 안타까운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봉프롱입니다. 이번 영상은 캄보디아 대표 사원인 앙코르와트 소개 영상인데요. 그 중에서도 앙코르와트 1층 회랑은 서북쪽에 있는 랑카의 전투 회랑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관광객이 뜸해지자 앙코르와 같은 관광지뿐만 아니라 도로 정비 등 곳곳을 손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관광객들이 오시면 더 쾌적한 모습으로 기분 좋게 관광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잠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 역사에 있어서 자야바라만 7세와 더불어 위대한 왕이라 칭송받고 있는 수리아바라만 2세에 의해 만들어진 사원입니다. 이 사원은 남북의 길이가 1.3km, 동서로는 1.5km에 이르는 방대한 피라미드형 사원으로 개방형으로 건축되어 있고 좌우 대칭미가 뛰어나 시각성에 있어서 인류상의 어떤 건축물과 견주어도 최고라 할 수 있는 조형물입니다. 지금의 기술로도 건축학자들은 앙코르와트는 30년 이상의 시간과 20만 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인류 건축사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건축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의 하나인 앙코르와트는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있어서 손꼽히는 사원이지만 반면에 사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앙코르와트를 연구하는 이들의 의견만 분분하기도 한 사원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앙코르와트는 권력투쟁으로 왕권을 장악한 수리아바라만 2세가 자신의 권력을 대뇌이에 알리면서 그가 숭배한 힌두교의 우주를 유지하는 신인 비슈누 신에게 바치기 위해 지은 사원으로 그가 죽은 후에도 부분적으로 조각이 진행되며 37년 이상의 세월 속에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신혼 부부의 야외 촬영 장소로도 최적인 곳이네요. 앙코르와트는 고대 캄보디아의 건축문화에 있어서 최정점으로 꽃을 피웠으며 새로운 건축의 에너지를 발산한 사원은 이후 자야바라만 7세 시대의 건축물로 개성되었고 이 사원은 지금까지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1층 회랑 후 서북쪽 면이 보이네요. 이 1층 서북쪽 회랑의 벽면에는 인도의 고대 서사시인 라마야나의 마지막 장면인 랑카의 전투 장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서북쪽 회랑의 모서리에 있는 십자형 구조 방의 벽면에도 빼곡하게 비슈누 신의 아바타인 크리슈나와 라마야나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조각되어 있네요. 이 부조는 치타에게 라마의 반지를 건네며 라마의 소식을 전하는 원숭이 대장 하누만의 모습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라마 왕자의 일행이 라바나로부터 빼앗은 푸시파카 전차로 귀환하는 장면이네요.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한 원숭이 군단의 즐거워하는 모습과 어깨에는 바나나와 같은 노획물들을 짊어진 모습도 조각되어 있고요. 라마 왕자는 원숭이 군단의 도움을 받아 라바나를 죽이고 부인인 시타를 구출하지만 주변에선 시타의 정절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이에 시타는 불 속에 뛰어들었고 불의 신 아그니가 시타를 불에서 꺼내므로써 정절을 증명해 보이는 조각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비슈누 신의 화신인 크리슈나에게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오른쪽 옆면에는 우주의 뱀 아나타 위에 누워있는 비슈누 신에게 라마 왕자로 환상하여 랑카 왕망 라바나를 제거해 주길 간청하고 있는 8명의 신들과 그들이 타고 있는 동물들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8명의 신들 중 가운데 신이 인드라 신으로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건너편에는 악마들에게 뺏긴 메루산을 되찾은 크리슈나가 독수리 가루다 위에 올라타 개선하고 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어진 오른편에는 수와얀바라라고 불리는 활쏘기 대회를 통해 라마 왕자가 부인인 시타를 얻게 되는 장면입니다. 시타 공주도 라마 왕자의 활쏘는 모습을 보자 첫눈에 반하게 되었고 주변 원숭이들이 라마 왕자의 활쏘는 장면을 가리키는 장면도 흥미롭게 조각되어 있네요. 그 건너편에는 산 정상에 앉아있는 비슈누 신이 라마 왕자로 환상할 것을 결정하자 여러 신들이 기뻐하며 이를 축하하기 위해 산으로 오르는 장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북쪽 회랑 벽면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모서리 십자형광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서북쪽 회랑 벽면에 있는 랑카의 전투 구조는 길이 51.25m에 폭이 2m에 달하는 고대 인도 서사신 라마야나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라마 왕자가 부인인 시타를 구하기 위해 원숭이 군단의 도움으로 현재의 스리랑카인 랑카 섬으로 쳐들어가 악마 라바나가 이끄는 락샤샤 군단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전쟁에 승리하여 시타를 무사히 구출하여 돌아온다는 줄거리가 되겠는데요. 전체적인 조각을 보면 라마 왕자가 이끄는 원숭이 군단은 왼편에 위치하고 악마왕 라바나가 이끄는 락샤샤 군단은 오른편에 위치하여 상대 진영으로 물밀듯이 진군해가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회랑의 바깥쪽으로는 2열로 된 사각기둥이 공간을 만들면서 빛이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회랑을 채우고 있는 원숭이들과 악마들인 락샤샤들이 뒤엉켜 싸우고 있는 장면들은 그들의 근육까지도 묘사가 되어 있을 만큼 생생하여 보는 이들에게 긴장감을 유지시켜 주게 만듭니다. 현지 학생들이 단체로 놀러와 추억을 남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스케치만 되어 있고 아직 미완성의 조각도 보이네요. 락샤샤의 얼굴을 물어뜯고 있는 원숭이 모습은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락샤샤 뒤통수와 팔 사이에 난 저 구멍은 1970년대 후반 킬링필드의 원흉인 크메르주 군대가 남긴 총탄 자국이라고 하네요. 앙코르와트에 있는 전체 회랑의 조각 중에 이 서북쪽 면의 랑카의 전투 구조가 가장 생동감이 넘치면서 재미있고 우수한 조각 솜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앙코르와트의 주된 재료는 사암인데요. 사암으로 건물을 올린 다음 그 표면에 스케치를 하여 조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각된 벽면을 보다 보면 사각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실수로 조각이 잘못되면 그곳을 파내어 그 구멍에 맞게 석재를 끼워 맞춘 흔적들이라고 합니다. 원숭이 군단과 락샤샤 군단의 전투 장면 주변으로는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꽃 문양이나 나뭇잎 문양으로 꽉 채워져 있고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똑같은 포즈를 취하는 모습은 단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의 중심에는 원숭이 대장인 하누만의 어깨 위에 올라탄 라마 왕자가 있는데 그 뒤로는 라마 왕자의 동생인 락슈마나 왕자, 악마왕인 형 라바나를 따르지 않고 라마왕자 편에 가담한 비비샤나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이를 번뜩이며 으렁거리는 원숭이들과 락샤샤의 치열한 전투 장면들, 전차 부대의 모습, 그리고 창을 찌르며 방패로 방어하는 락샤샤들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코끼리 부대의 모습도 있네요. 또 다른 이 회랑의 주인공인 머리가 10개, 팔이 20개인 악마왕 라바나가 하늘을 나는 푸시파카 전차를 타고 전투에 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치열한 전투는 계속 이어졌고 마침내 라마의 활시위를 벗어난 화살은 라바나의 칼과 화살을 뚫고 가슴을 뚫으며 그의 심장을 뚫었고 그의 몸을 빠져나와 지상에 박히게 됩니다. 라바나는 죽었고 전쟁은 끝이 납니다. 이후 라마 왕자는 자신을 도와 형인 라바나에게 대적했던 비비샤나를 새로운 랑카섬의 왕으로 세운 후 전리품인 하늘을 나는 푸시파카 전차를 타고 코살라 왕국으로 오해 귀향을 준비하게 됩니다. 왕국으로 귀향한 후 동생인 바라타로부터 왕국을 돌려받은 라마는 화려한 대관식을 통해 새로운 군주가 되었고 1만 1천년 동안 평화롭게 왕국을 통치했다는 거로 라마야나의 대서사시는 마무리가 되네요. 이 회랑의 구조를 통해 앙코르와트를 건축한 수리아바르만 2세 왕은
라마 왕자의 또 다른 모습으로서 군주가 가야 할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앙코라트의 설계자들은 분명 수리아바라만 2세 왕을 왕이 섬겼던 비슈니신의 이미지와 동일한 모습으로 구현하고자 해랑의 부조를 활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곧 비슈니신의 여러 화신 중에 하나인 크리슈나 그리고 라마 왕자는 수리아바라만 2세와 동격의 이미지로 앙코르와트에 조각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계획하고 있는 앙코르와트 영상에는 또 다른 인도의 대표 서사시인 마하바라타의 클라이맥스인 쿠루평원의 전투 회랑의 모습을 안내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저에게 너무도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봉프로그입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운 소재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려고요. 저는 캄보디아 앙코르 여행이라는 콘텐츠로 앙코르 지역의 사원들을 주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사원을 촬영하러 가는 길에 우연하게 보게 되었던 원숭이 무리들의 모습인데요. 별다른 편집 없이 편안하게 촬영한 대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편히 봐주셨으면 합니다. 캄보디아 앙코르톰 남문에 들어서자 원숭이가 보여 차에서 내렸더니 주변에 돼지 한 마리가 보이네요. 열심히 땅을 파고 있습니다. 돼지는 풀뿌리나 흙 속에 있는 벌레들을 찾아먹는 습성이 있어 땅을 파는 행동을 보인다고 하네요. 사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키우는 돼지인데 거의 야생 상태로 키우고 있네요. 차도 다니는데 찻길을 건너는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네요. 많이 지나다녀본 솜씨입니다. 동네 꼬맹이 녀석들은 이 돼지가 만만해 보이나 봅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돼지가 숲으로 사라지자 주변에 원숭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던져준 과일도 맛나게 까먹고 빵도 잘 먹습니다. 통통하게 살도 올라온 모습이에요.
요 녀석들을 따라가 보니 원숭이 무리들이 웅덩이에서 수영을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보기 드문 모습이어서 저도 사람들과 같이 좀 오랫동안 구경했습니다. 이날 참 더웠는데 원숭이들도 너무 더웠는지 한참을 웅덩이에서 놀더라고요. 이 녀석들 원숭이 워터파크에 왔네요. 신기한 모습을 영상에 담으려고 캄보디아 사람들도 꽤 보이네요. 그럼 좀 구경해 볼까요?
Thank you.
원숭이 무리들도 사람들로부터 벗어났고 저도 다시 캄보디아 앙코르 사원 촬영을 위해 이동하여야겠습니다. 15년 동안 제 터전이 되었던 캄보디아 앙코르입니다. 저는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가 끝나면 캄보디아 앙코르 많이 찾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